시원합니다. 아,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해요. 와. 내 편은 정민이. 식사가 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인데? 형 뭐해요? 어? 우와 형들 뭐해? 우와 한 입도 안 돼? 걱정하지 마. 저 영훈이 형도 돌림판 돌리고 끌려갔어. 거짓말. 그러니까 큰형 어디 갔어 형? 잡혀갔어 34도에. 34도? 영훈이 형 누른 거 같어. 여기 저기 둘째 형 있잖아. 둘째 형 편하게 안 맞아. 너 근데 왜 안 와 뽑아가지고? 밥을 짜잔. 짜잔! 와, 꼬막정식. 형, 굴비도 있어, 굴비도. 보리굴비.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됐다. 야, 이씨, 이리 와. 형! 밥 먹는데. 아, 알겠어요. 제 거 드릴게요, 제 거. 오케이. 이따 봐요. 형. 네. 어, 방구 냄새. 어, 야! 아, 정훈이 형 저녁엔 오죠? 아니, 이거. 정훈이 형 줘야 되는데. 줄 수 있겠지? 예, 예. 내 생이탕, 예, 이거 보리굴비랑 예, 전부 다. 다 있는 거죠? 예, 5인분. 굴비도 예, 있는 거죠? 예, 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먹었습니다. 예, 네. 형들이 좋아하겠죠? 어이,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배달 갑니다요. 안전하게 배달 부탁드립니다. 미션 성공! 선유더라. 우린 뭐예요? 가이드 역할 하신 거죠? 뭘 알아야 가이드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가이드를 하래.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착하지. 우리 너무 오해하고 있었잖아. 우리 꼭 저녁 안에 돌아와야 돼요? 술까지 오는 제한은 없어요. 진짜? 해요. 꼭 가야 돼? 아, 군산에서 1박 2일? 아, 저희 가면 또 게임 시키고 뭐. 아. 밥도 안 주고. 아, 잠깐만. 저는 시즌1, 시즌2 막 그게 PD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게 했던 그 시절을 딱 중심으로 어. 나름대로 설렘이 죽었어요. 이제 그 설렘이 얼마 안 갈 거야. 비가 온다. 시절 다 지나는 거 카메라가 왜 저기 있지? 건너가는 거야? 왜 슬리퍼를 신고 오라고 했을까? 자, 큰형님 연정우 씨는 관광하라고 하셨고 네. 야, 여러분들도 관광하셔야죠. 저희도 뭐 관광할 것 같은데요, 느낌에? 네, 슬리퍼 신고 오라고 한 것이 네. 네, 양말을 왜 안 벗으셨어요? 아니 뭐 어디 끝까지 못 들었어. 끝까지 우리 저항정신이 있어가지고 저항정신 어, 일단은 좀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는 바로 시킨 대로 그래? 뭘 뱉더라고 아예 그냥.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원류봉이라는 곳인데요. 원류봉.
네, 달도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이 주변에 되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요 정자를 원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류정 쪽으로 넘어가는 진검다리가 저기 보시면 있죠. 아, 저기? 네네네. 예. 네, 한번 건너가 보려고. 아, 그래서? 좋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네, 저희 경치가 이뻐서요. 뭐 중간에 빠질 수도 있으면 핸드폰이랑 다 빼게. 아니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 진짜로요? 그냥 아니야, 넣게. 빼놔, 빼놔. 아니야, 넣게 그냥. 아니야. 안 빠져, 안 빠져.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빠뜨릴 거야. 아, 내가 힘 빠뜨릴 거야. 오케이. 절로, 절로 가면 돼. 이게 원래 이 슬리퍼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위로. 이 슬리퍼의 매력은 발이 빠지는 거야. 아, 일로 건너가면 또 뭐가 있나? 어우, 차가워. 차가워? 어우. 아우. 야, 불살쇠! 야, 불살쇠! 어우. 아, 이 감신이다. 와, 나 달력인 줄 알았어, 달력. 아. 야. 와. 예뻐, 예뻐. 아저씨, 여기들 보세요. 아저씨. 어? 잠깐, 와한테. 오케이. 오케이. 에이. 뭐야, 뭘 소원 빌라고 계란다 보다. 어? 돌탑이 있네. 돌탑. 15년 전 그 당시에 돌탑이 없었, 아이고 왜. 없었어. 없었죠? 이거 없었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이 슬리퍼의 매력. 보여줘, 보여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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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게 소원밭에 들어와 있네. 뭐, 어? 네, 여기서 관광객분들이 소원을 많이 빈다 그러고요. 예. 보름달이 딱 원류봉 정상에 딱 꽂혀 있을 때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쌓았구나. 설마 누군가 한 명은 달이 뜰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돼. 최악이다. 근데 이게 낮잖아. 근데 마음씨들이 다 착한 거야. 위로 세워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보단 내 거를 계속 저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하신 거지. 아, 근데 저 돌은 진짜 되게 작은데도 잘 서 있다. 그러니까 잘 맞춰놨네. 그럼 저희 달 뜰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요? 아닙니다. 야, 하나씩 쌓기. 그래서 떨어진 사람 재석기. 오케이. 먼저 해. 야, 우리 멤버들의 건강. 세워봐. 어? 여기 세우면 대박이지. 어, 여기 세우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나의 사랑, 사랑. 나의 결혼. 누표도 대박이야, 누표 그런 거. 이거 쓰면 진짜 한다, 형 결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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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빌었죠? 결혼. 결혼. 종민이 형, 오래 결혼하니? 어, 오래? 진짜? 오래 힘들어. 정말 그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운명 같은, 진짜 그냥 데스티니를 만나가지고. 빡! 올해 안으로 네, 겨울에 우리가 결혼식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좀 결혼 끝나고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기. 국내 국 촬영을 하기. 국내 국. 들었어. 와. 아, 막 기계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자연이 세상에 바라질 않네, 형. 다 했습니다. 아, 이거 하려고 온 거야? 진짜요? 진짜요? 경치 좋았어요. 아니, 아까 막 수건 챙기길래 나는 또 빠지는 줄 알았네. 오케이. 다음 장소는 오픈카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 아하! 어? 어, 좋다. 이게 뭐야? 뭐야? 자, 이게 깡통 열차라는 거네, 이게. 어, 형, 여기 앞으로 가야 돼. 카메라 여기 있어. 이 오픈카는 아까 뵀던 현 이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요. 여기 원래 원촌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투어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잠깐 빌려봤습니다. 탑승하시고요. 누가 운전하실 거예요? 아, 운전해도 돼요? 제가 할게요. 왜? 왜? 발가 보여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 양보할게. 대신 내가 한번 좀 해줬다. 오케이. 저 빨리 가. 오케이. 오, 야, 여기는 이제 논이야, 논. 논 고추밭.
아유, 고추다, 고추. 예, 안녕하세요. 고추만. 예, 아이고. 손님 좀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콩 아닌가? 뭐지, 콩일걸? 야, 가자! 야, 이 마을이 한 번 돌아. 오, 재밌다! 야, 맛 좋다, 눈 좋다, 눈 좋아. 이 푸르름이 가득하구나. 어? 오랜만에 논 거다. 너 논이 잘 자랐네. 야, 예쁘다. 어, 야, 이 고양이 냄새.